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작 특집 마지막 3탄 DOD와 슈페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DOD 루킹글라스 오버드라이브. 왜 이 대형 회사들과 이 다른 엔지니어와 콜라보를 하면 DOD가 DOD 보스 이런 게 붙을까? 그러게요. 아, JHS랑 보스는 그래도 JHS 보스 보스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뭐 그렇지 아무래도 않을까요? 자금력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뤄봤던 것도 MXR 달고 나왔잖아요. 네네. 물론 이 MXR에서 나온 콜라보는 게스트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자본력 뭐 돈만 대주는 건가? 큰 회사들에서는. 근데 알아서 해봐. 뭐, 그쵸. 그러면 이 자기 회사 가지고 소량으로 제작하던 사람들도 뭔가 다른 압박이 있을 거예요. MXR이랑 만드는데 자본은 저기서 흘러들어오고 있는데 기똥찬 거를 만들지 않으면 혼나겠다라는. 그렇죠. 저기서 오케이 해줘야 되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가 있었네요. DOD의 루킹글라스 오버드라이브. 갑은 DOD입니다. 단순한 컨트롤러 강력한 사운드를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는 DOD의 루킹글라스 오버드라이브는 빈티지 앰프의 환각적인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선사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클래스 A 디스크리트 FET 디자인의 하이브리드를 특징으로 하는 루킹글라스의 비대칭형 클리핑은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스위치를 누르는 것만으로 넓은 스펙트럼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DOD와 부티크 페달 브랜드인 슈페달. 슈페달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총 씨랑 저랑 이펙터를 정말 좋아하지만 덕후는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덕후는 여러분입니다. 슈페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을 했고요. 이 슈페달의 크리스토퍼 벤터라는 분은 클래시컬한 사운드 이펙트에 대한 다채로운 관점과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다양한 기능을 위해 제작된 루킹글라스의 고유한 인풋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연주자는 기타의 너무 밝은 사운드나 찢어지는 듯한 사운드 없이도 안정적인 드라이브 사운드로 완성할 수 있다고 하고요. 다재다능하면서도 직관적인 프리 드라이브 베이스 컷이나 포스트 드라이브 트래블 컨트롤을 사용하여 믹스의 선명함을 유지하거나 원하는 톤을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한 조작으로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게 될 거야. 네. 라는 정리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페달을 사용할 때도 하지 않을 때도 톤 소실 없는 깨끗한 사운드 유지를 하는 네. 페달이라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 부부터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레벨 크네요. 이펙트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매우 쉽게 제어한다라고 하네요. 네. 다음에 보시면 두 개로 돼 있어요. 노브가 네. 베이스 컷과 트래블인데 이펙트의 저음역과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베이스 컷은 오버드라이브 톤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네. 트래블 노브를 사용을 하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에 인풋 필터 입력 신호의 톤을 조절하는 가변 필터입니다. 기타의 사운드가 너무 밝을 경우에 왼쪽으로 돌려 톤을 적당하게 조절하거나 더욱 선명하고 밝은 사운드를 원한다면 이 컨트롤을 끝까지 돌려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다음에 하이로우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컬러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모드를 전환할 때는 레벨을 낮추어 놓고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다음에 요 이펙터를 까보면 이 안에 인터널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펙터 케이스 내부에 채용되어 있는 인터널 딥 스위치를 사용하면 루킹글라스 앞에 버퍼를 사용하지 않을 때나 루킹글라스 앞에서 버퍼 처리된 페달을 사용할 때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서 사용이 가능한 페달이라고 여러모로 신경을 썼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고 네.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따뜻해지네요. 그렇죠. 굉장히 일단 투명합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저희가 개인량을 많이 높여볼게요. 동일한 상태에서 토글을 하이로 브랜드마다 연주자들이 그 브랜드에 브랜드에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스에서 기똥찬 사운드가 나는 이펙터들이 나오면 또 좋지만 보스에서 너무 비싼 페달이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보스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가격도 제공하는 브랜드예요. 이 DOD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양산형 이펙터들을 쏟아내는 브랜드들은 이런 시도들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진짜 하이엔드 이펙터에서만 부티크 이펙터에서만 듣던 사운드를 듣고 있고요. 굉장히 좋네요. 네. 일단은 제가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볼게요. 네. 하이랑 베이스를 폰으로 스위치를 누르기가 좀 힘든 것뿐이지. 네, 발로 단점을, 밟으시면 그렇죠. 단점을 찾자면. 이거 좋은데요? 네, 은총 씨께서 루킹글라스 오버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괜찮죠? 네네. 사실 전 DOD 페달에 대한 그 큰 기대감이 없는 네네. 사람인데 오 좋네요. 그렇죠. 네 좋은데. 근데 저 이렇게 리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총 씨께서 DOD에 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군들 있겠어라는 얘기를 하마터면 할 뻔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지만. 근데 괜찮네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지? 그 아까 그 이 네? 얘들이 설명할 때도 보면은 그 무슨 말을 했냐면 뭐 빈티지라는 말을 또 붙였어요. 네네. 네. 뭐 빈티지한 사운드로 그거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뭐 저희가 지금 콜라보 방송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딱 이 얘를 그 이 콜라보 방송에서 첫 회 촬영분의 MXR과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네네네. MXR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차갑다면 차갑고 그거를 차갑다고 표현하는 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클린톤이 되게 단단하고 그 깨끗하게 올라가는 느낌이라면 저는 이런 페달보다 되게 마일드하게 올라간다라고 좀 표현을 해요. 네네. 되게 따뜻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라이브 먹는 질감이 무거우면서도 그 찌그러지는 느낌 자체가 되게 그 특히나 그리고 스트레시랑 만났을 때 네. 그 지글지글 타는 그 사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페달들이 재밌는 게 레스폴이랑 물리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쵸. 제가 장난 아니에요. 오지죠, 오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페달들은 레스폴이랑 물리면 거의 뭐 그 옛날 그 우리가 막 듣던 막 그 멋진 사운드가 나서 정말 좋은 페달 만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네. DOD의 콜라보는 참 좋았다.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콜라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팩탐배 태그매치 우승자 라고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외의 조합이었어요. 이거 뭐냐면 DOD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브랜드고 슈페달 못 들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유명하겠죠, 슈페달. 네, 네. 이렇게 둘이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보스 JHS라든지 MXR의 새로운 디자이너와의 이 결합보다 저한테 있어서는 강력했다라고 설명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DOD가 보니까 약간 좀 아메리칸 감성이 좀 있죠? 강한 강하죠. 물론 당연히 뭐 USA 제품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와중에서도 좀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음악에도 여러 스타일이 있겠지만 네. 좀 약간 특정 스타일 하는 음악에서 좀 자주 보이는 페달임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좀 맞습니다. 점수 한번 제가 좀 네.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9.0, 8.5. 네,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저도 처음에 8.5를 적으려다가 최고 점수를 받아갔죠. 지금 0.5점을 왜 더 줬냐면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좋은데요, 이거? 정말 좋은 페달인데. 좋습니다. 이 모르고 그냥 이게 DOD 거야라는 거를 모르고 들으면 그냥 또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부티크 브랜드에서 이펙터가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양질. 아니, DOD가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네.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근데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간 이제 DOD에서 나왔던 페달들이 한계가 분명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콜라보는 네. DOD 사장님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자주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정말 칭찬할 게 이노브가 그쵸. 한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레인지라는 느낌을 네. 확실히 받을 수 있었고요. 네. 그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이거 꼭 연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고 레인지 넓고 좋네요. 네, 3회에 걸쳐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특집, 합작 특집을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특집을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